시간이 5월 5일이면 날에 아 이게 그러니까 안 쪽이지 않나요? 약간 원래 제가 이렇게 입어요. 아, 아, 그래서 맞다, 이렇게 맞다. 하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회하셨는데 다들 소감이 어떠세요? 사실 비보이들이 우승하는 거 아니면 항상 뭘 해도 아쉽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항상 후회하지 않게끔 배틀을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자세로 항상 했는데 오늘도 그래도 각자 저희 모두가 그런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비보이 킹스텝 형님하고 비보이 댄맨하고 같이 했는데 또 멋진 그림, 또 전주 그랑프리에서 멋있는 모습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정말 기분 좋고 행복합니다. 여기 플라토프분들 중에서 내 애장품 진짜 특별하다 싶으신 분 있나요? 제가 오늘 내놓은 물품이 저희 플라톤이 FCMM 첫 앰버서더가 됐거든요. 앰버서더가 되면서 비보이의 어떤 새로운 황금기를 맞으면서 책임감을 갖고서 그 옷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갖고서 나온 건데 그것을 처음으로 이제 물품을 이게 애장품으로 내놓게 돼서 참 마음이 한켠이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이제 오늘 제가 그 올린 물품은 그냥 흰티거든요. 무지흰티인데 저한테는 정말 제 몸에 맞고 제가 대회 때 입을 만한 핏 그거를 계속 사고 시도하고 사고 시도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그 핏으로 드린 거기 때문에 잘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놓은 애장품은 바지인데요. 이 바지가 그냥 바지가 아니라 제가 이 바지를 항상 뒤집어 입습니다. 뒤집어 입으면 은색이 나는 그런 바지인데 우연치 않게 뒤집어 입었는데 핏이 괜찮아서 이제 배틀 대회에도 자주 입고 나오는 바지입니다. 그래서 낙찰 받으신 분이 평소에도 뒤집어 입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패셔너블하게 입으실 수 있는 바지입니다. 네, 낙찰자분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별 물건은 아니지만 저희에게 사연과 의미가 있고 특히 땀이 있는 물건들이니까 의미 있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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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